외국인 입국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는 베트남이 한국 기업인들의 대규모 입국을 예외적으로 허용했습니다. 정부는 143개 업체 관계자 340여 명이 내일 전 세계편으로 꽝린성 번돈 국제공항을 통해 베트남에 입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기업인들은 모두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베트남 입국 후 14일간 호텔 격리를 마친 뒤 각자 사업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. 이로써 기업인 예외 입국은 8개국 3천여 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.